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볼 때 사랑은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원죄. 인간이 천사와의 꿈에 빠져 타락되었다는 사실과 네, 불륜한 성적 관계. 인간이나 천사는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에 행음, 음란을 향한 것이죠.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시죠. 네.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혜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혜와는 성장기한을 지나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네,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직접 조항권, 완성된 혜와의 입장에 사랑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직접 조항권을 갔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만 네, 열매와 과일을 맺어서 씨앗을 내려서 풍요가 번식한 것 같이 혜와도 네, 사랑에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번식했어야 할 것입니다.